이번 시간에는 콘솔 환경에서 협업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리모트 저장소, 또 리모트 브랜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리모트 저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우리 협업의 참여 수업을 보시면, 자, 여기서 이 GitHub라는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GitHub의 이 SSH 키라고 하는 것을 등록하는 방법까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수업을 꼭 들으셔야 되고요. 예, 그 수업을 들었다고 간주하고 이번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SSH 키라고 하는 것을 GitHub에다가 등록을 해놓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을 여러분이 GitHub에서 생성한 저장소에다가 업로드하는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준비가 된 상태고요.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번 수업의 실습에 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소를 만들 건데요. 저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dev라는 디렉토리에서 예, git bash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 터미널 콘솔을 제가 띄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할 거냐면 자, 제일 먼저 이 github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자, github.com으로 해서 로그인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로그인이 안돼 있는 상태면 로그인을 진행을 하시고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면 예,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되어 있는 요 링크를 제가 클릭하면 제가 지금까지 만든 저장소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저장소를 원격 저장소로 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저장소를 클릭하면 되고요. 그 중에서 SSH를 저는 사용할 거예요. SSH를 클릭하고 여기에 있는 요 URL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를 하면 바로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저장소를 식별하는 인터넷상의 유일한 식별자인 URL을 여러분이 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URL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 아무튼 요걸 클릭하고요. 이제 명령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홈페이지로 가보죠. 자 콘솔로 들어가면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 리모트 저장소를 복제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명령은 git 콜론 그리고 뒤에다가는 리모트 저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URL이나 패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GitHub에서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URL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카피해서 클립보드로 옮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git이라고 하고 콜론 이제 복제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방금 제가 복사한 URL을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C 드라이브의 dev라는 디렉토리에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저장소, 원격 저장소가 복제돼서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칠게요. 자, 그러면 예, cloning into coding everybody, 즉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폴더에 클로닝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클로닝이 끝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ls-al하고 coding everybody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 볼게요. 엔터 쳐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 .gitignore라고 하는 거 한번 볼까요? cat.gitignore. 자, 제가 이렇게 파일을, 그 입력을 빨리빨리 하는 건 여기 탭키를 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탭키를 누르면 어느 정도 파일 이름을 입력해 놓은 상태에 탭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파일 이름이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자, 우리 저장소에 있는 gitignore 내용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 얘기는 동기화가 잘된 거고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이 로컬 저장소로 복제가 정상적으로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자, 한번 볼까요? 명령을 보죠. 자, 일단은 작업을 해야겠죠? 로컬 저장소에서.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vi hello world.html이란 문서를 만들게요. 자, HTML이 어떤 HTML에서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파일이나 만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이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git add에서 hello world.html 파일을 untracked 상태에서 tracked 상태, 즉 버전 관리가 추적하는 상태로 이렇게 변경을 시켰고요. 그리고 commit해서 마이너스 m hello world 마이너스 m을 하면 이
직접 제가 그걸 할 수가 있죠. 커밋 로그를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init 자, first commit 자, 최초 커밋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 그 first commit이라고 하는 작업 이력으로 자, 이렇게 생긴 이 commit id가 만들어지고요. 한 개의 파일이 수정됐고 다섯 줄이 추가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hello world라는 파일이 생성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commit을 했죠. commit을 하고 자, 요 GitHub으로 간 다음에 F4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파일스로 클릭해보니까 자, 방금 제가 hello world라는 파일을 추가했는데 그 파일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이 commit을 한다고 그 commit한 내용이 이 원격 저장소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커밋을 하면 그 커밋 내용들은 일단은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커밋을 쭉 하다가 여러분이 푸시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이 서버로 업로드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git하고 푸시, 명령을 먼저 보죠. 자, 리모트 브랜치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git push하고 리모트 저장소의 별명과 리모트 브랜치를 입력하면 된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런데 리모트 저장소가 지금 현재 어떤 게 등록되어 있는지를 볼 때는 git하고 리모트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여러분의 저장소에 등록되어 있는 리모트 저장소의 별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오리진이라는 리모트 저장소가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 등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등록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처음에 이 저장소를 만들 때 git 클론하고서 뒤에다가 이렇게 해줬죠. 바로 요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에 있는 것을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로 복제를 했기 때문에 그 복제한 원격 저장소가 자동으로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 리모트 저장소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git의 특징은 여러 개의 리모트 저장소를 로컬 저장소에 등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git은. 자, 그럼 어쨌든 간에 클로닝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저장소가 복제가 된 거고 그 복제된 저장소는 어떤 별명을 갖게 되는데 그 별명 이름이 바로 오리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저장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등록되는 저장소의 이름이 이 오리진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진이라는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 요 URL에 해당되는 저장소를 가리키게 되는 일종의 별명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리진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git하고 여러분이 작업을 했던 내용을 서버로 반영할 때는 푸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건 뭐냐면 서버에다가 자신이 작업한 내용을 업로드하기 전에 서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로 먼저 다운로드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서 서버에 있는 내용과 여러분 로컬에 있는 내용이 뭐, 충돌나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추가된 게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서버로 업로드를 시도해야 됩니다. 만약 그 사이에 누군가가 또 푸시를 했다고 한다면, 즉, 서버로 저장소를 동기화를 시키는 작업을 다른 사람이 했다면, 여러분 다시 다운로드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두 개인데요. git 패치나 git pull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git 패치는,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로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작업까지만 하는 거고요. git pull은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원격지에 있는 것과 여러분의 로컬에 있는 것을 머징, 즉 병합하는 작업까지도 자동으로 하는 게 git pull입니다. 예. 자, 어쨌든 저는 이 중에서 git pull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git 하고서 pull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리모트 저장소의 별명과 리모트 브랜치를 입력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오리진, 즉 리모트 저장소의 별명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리모트 저장소의 브랜치를 입력하는데 마스터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의 컴퓨터로 다운로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lready up to date라고 나오면 예, 이미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상태와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의 상태가 일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원격지에 있는 걸 자신의 컴퓨터로 가져왔으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것을 원격지로 업로드를 시키겠습니다. git push하고 명령을 보면 git push, 리모트 저장소의 별명, 리모트 브랜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origin 그리고 master라고 입력합니다. 자, master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의 브랜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브랜치를 생성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이 git은 여러분 로컬 저장소에 마스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브랜치를 기본적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건 원격 저장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면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이 원격 저장소로 전송이 됩니다.